자, 다 봤네요. 마지막은 이제 인도 vs 한국, 요 40년 만에 올린 인도네시아 축구, 예, 요 소식이 있어요. 예선 광탈, 너무 굴욕적이다. 요거만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개를 순식간에, 예, 본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여러분들 축구 변방국에 속하나요? 인도네시아 피파 랭킹 134등입니다. 에이, 인도네시아. 이천수 아저씨다. 전멸 직전인 파리올림픽 상황. 농구는 기권, 핸드볼은 탈락, 배구도 탈락, 축구는 탈락. 구기 종목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야구는 아예 정식 종목에서 퇴출됐다 그래요. 야. 더구나 이제 저출산이라서 이제 스포츠 쪽은 인재풀 끝났다고 봐야 된다. 축구 관련으로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정말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연예계 쪽에 이제 미니진이 있었다면 스포츠계에는 너무 충격적인 결과네요. 피파랭킹 130 몇이라고요? 134위. 134위요? 대한민국은 23위입니다. 아니, 피파랭킹 134위는 거의 뭐 FC 할렐루야 급 아니야? 거의 끝이죠, 134위면. 어? 아니, 어떻게. 아니, 그, 한국은 선수 누구누구 기용했나요? 스타 플레이어들 다 기용했나요? 23이라서 어린 친구들이 나왔겠죠? 아, U23, 아마 아. 못 나갈걸요, 아마? 아, U23이라서 이제 다 듣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근데 듣보긴 하지만 뒷세대들이잖아. 다음 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다음 세대의 축구 실력이 지금 올림픽 예선에서 피파 랭킹 134위인 인도네시아한테 쩔쩔 맸나요? 승부차기에서 찌발린 것은 굉장히 좀 굴욕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대급 쓰레기 실력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올림픽 광탈했어요. 그쵸? 이례적인 결과값이긴 합니다. 40년 만에 올림픽을 못 나가는 것은 퇴장도 당했었네요? 몸싸움으로 이영준 퇴장도 있네. 저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작권 너무 빡세요. 현재 광란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근황. 와. 아, 근데 인도는 축구를 왜 못하는 걸까?
왜 피파는 게 134일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일까?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랑 인도랑 달라요? 네. 인도네시아는 이제 동남아죠. 아, 인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인도라고 불러 그러면? 왜 그러시죠, 형님? 어머머머. 왜 그런... 아니... 바로 책 읽어줄게. 세상의 지금 모든 Y. 바로 책 읽어줄게. Y 동동입니다. 이게 인도? 네시아, 인도네시아 라는 농담처럼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이름이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같은 나라일까 다른 나라일까?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나 인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인도네시아를 줄여서 인도라고 부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쯤이면 눈치챘겠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야. 아... 심지어 지도를 보면 두 나라가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 실제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의 거리는 측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운항되는 직항이 없고 비행기로 최소 7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이야. 거리가 먼 각각의 독립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거리가 먼 두 나라의 이름은 대체 왜 비슷한 걸까? 야, 이건 완전히 그냥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랑도 더 뭔가 거리가 먼 이야기네. 대항해 시대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19세기 인도네시아의 섬을 발견한 영국학자가 이 지역에 분포하는 섬을 묶어 인도양에 위치한 섬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아, I got him, I got it. 아, very interesting. 아, 인도 그리고 네시아 섬들이 네시아구나. 그래서 인도네시아구만. 인도 있는 해. 섬들은 인도네시아라고 부르는구만. 아하. 그렇다면 인도는 어떨까? 인도라는 국가명의 어원은 인더스강의 이름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인도에 위치한 섬들이라는 뜻이고, 인도는 인더스강의 이름에서 이어져서 이름이 비슷한 거지. 그렇다면 인도는 왜 뭐가? 방금 완전 씨바르 새끼였어. 아니 왜 뭐였는데? 인도에 인 뭐? 아니 그 다시 그 보세요. 그 아까 섬 찾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학자가 인도에 이 지역에 분포하는 섬을 묶어 인도양에 위치한 섬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해. 그렇다면 인도는 어떤 인도양이 뭐예요? 아이, 사람을 바보 취급하네 또. 인도양이 뭐예요? 아니 이게 약간 왕따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 방송한 사람을 봐봐.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인도네시아가 여기 있어. 그 여기 이제 파란색 물결이 뭐냐? 이게 인도양이야. 어? 그래서 인도는 여기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인도라고 부르는 거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들, 많은 섬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짜 이걸 묶어 갖고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거잖아. 아! 왕따 시키고 있어. 섬을 발견한 영국학자가 이 지역에 분포하는 섬을 묶어 인도양에 위치한 섬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해. 그렇다면 인도는 어떨까? 인도라는 국가명의 어원은 인더스강의 이름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인도에 위치한 섬들이라는 뜻이고, 인도는 인더스강의 이름에서 이어져서 이름이 비슷한 거지. 그래. 인도는 인도네시아. 아, 이해했어. 근데 왜 자꾸 시비야? 완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다르다고 내가 안 했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할까? 정답은 땡.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인도네시아 흥미롭네요. 뭐 흥미롭잖아. Very interesting이잖아. 형 다시 들어보시면은 형이 인도 근처에 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불렸구나라고 말. 아, 자 알았어. 아, 그냥 좀 척하면 척 알아먹어. 진정을 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형은 욕. 와, 축제네, 축제. 아니 그 저 올림픽에서 이 들어가는 게 엄청 큰 의미구만. 우리는 밥 먹듯이 하던 건데.
우리나라 축구는 밥 먹듯이 하던 거야. 굳이 안 봐도 당연한 결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기본빵. 우리 기본빵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본빵. 밥 먹듯이. 했으니까 40년 동안 올림픽에 광탈한 적이 없었던 거잖아. 얘네는 처음인가 봐. 감독이 누구예요?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에요? 예. 신태용 감독은 그 약간 라면 광고로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욕을 먹겠네요? 왜 욕을 먹죠? 아니, 감독이 신태용, 우리나라 그 감독, 인도네시아 감독이야? 네, 인도네시아 감독이 신태용이에요. 아! 집안 싸움이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정몽규 짤이 나온 거예요. 즐거우세요, 그 짤이. 와. 그럼 상대적으로 좀 뭔가 네임밸류가 높지 않은 그런 감독이 맡았겠네. U23 담당 이 팀은 황선홍 감독. 황선홍 감독이야? 네임밸류 있는데. 아니 황선홍, 아이 저 2002년 때 황선홍 그 부상투혼 아직도 기억하는데? 축구 실력은 질이죠. 아, 그러니까 약간 클린스만이라고 봐야 되네. 축구 실력 자기 그러니까 축구 선수일 때는 정말 축구는 잘했다 선수로서 커리어 좋았다. 근데 감독직으로 오니까 영 개차반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황선홍 감독은 왜 퇴장됐어? 뭐 난리 났네. 뭐야 이거? 나 뭐 아예 못 봤어갖고. 아 지금 황선홍 감독이 카드를 받았나요? 네, 결국 황선홍 감독이 경기장에서 퇴장이 됩니다. 어제 U23 감독 없이 태국전도 이겼는데 진땀승 졸전 이러면서 좋은 기사가 안 나왔었는데 국대 홈에서 중요한 월드컵 예선 태국전 1대1 무. 26일날 태국 원정 가서 최소 3대0 무실점 대량 득점 승리 못할 시 안 좋은 기사 욕받이 날듯. 아직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끝난 거야? 예, 탈락 확정. 오늘 브레인 포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해요. 댓글 기억이다. 잘못했음. 이 네 마디면 끝난다. 달콤한 인생에서 그 아저씨 있잖아, 그. 김영철 아저씨. 김영철 아저씨 아니야, 바보야. 저. 그 배우님은 다른 분이야. 닮았어. 아. 안경 쓴. 상상하는 듯이. 이 코치는 뭐라 그랬냐. 명재용 코치.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유럽파 차출 불발 영향. 운이 따라주질 않았다고? 얼마나 운이 없었길래? 뭐 어떤 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막 뭐 패스를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막 공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인도네시아 선수한테 공이 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선수의 발끝에서 나오는 이 실력 위주의 축구가 아니라 정말 그 너무 많은 변수와 영향이 있었나요? 아니야? 좀 답답한 게 이게 운으로 이겨야 되는 상대야? 인도네시아가? 아 진짜 뭐 대한민국 국대야? 뭐 FC 할렐루야야? 야 이거는 진짜
아니 나 너무 걱정되는 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강인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고난이 아닐까? 손흥민이랑 김민재 그리고 저 한 명 또 있잖아. 황희찬. 뭐 이런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축구 암흑기 오는 거 아니야? 이강인 빼고. 이강인이 다 진두지휘해야 될 텐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보면 차기 국대 멤버들이라고 봐도 되는데 연간 세금 지원 2천억 원을 투자해갖고 K리그에서 연간 세금 지원이 2천억 원인데 2천억 원 쏟아부은 결과가 인도네시아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상황이라면은 지원을 끊든지 아니면은 대표직에서 저 뭔가 저 대가리를 하나 저 쳐내야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 야 축구가 이렇게까지 위상이 떨어지는 일은 정말 어, 큰일이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면서 각박한 사회 속에서 힘든 일들 많고 뭐 좀 각박한 그런 현실을 살면서 TV 보면서 축구 보면서 그래도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 아시안컵도 그랬고 뭐 이제 다가오는 월드컵도 그렇고 그럴 텐데 이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네 수명이. 축구 유튜버들 반응 같은 거 없어요? 관련으로 좀만 더 찾아보시지. 예? 예. 이스타 있네. 아, 이분들이 잘하더라. 지금 우리 그냥 단순하게 개발렸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내용은 아, 우리 준비한 전략 잘못됐고요. 중간에 변화 잘못됐고요. 아 우리 연장 갔을 때 아니 전략을 어떻게 짜면은 질 수가 있어? 뭐 어떤 전략을 짰지? 뭐 학익진을 펼쳤나? 아니면은 뭐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수비 쪽 강화시키려고 수비가 항상 문제가 컸기 때문에 수비를 좀 밑으로 많이 내리고 앞에 이제 또 근데 또 골은 또 먹고 싶으니까 이제 또 공격진들 또 앞으로 보내고 그럼 중간이 비니까 중간이 척추 역할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이상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겼나? 5백을 들고 왔대요. 수비 전술을 5백을 들고 왔다고? 네. 5백이 저점이 높잖아요. 수비가 탄탄하니까. 장수와 장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장수가 나갔는데 일개 병사를 상대로 갑주를 들고 나왔네. 무거운 갑주를. 어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공격적인 모습 하나도 못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연장전 또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답답하다가 나중에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는데 승차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구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그 어 피파 랭킹이 이제 의미가 없다. 무색하다. 그죠? 예. 아는 남 하는 콘텐츠 도방 시청자들이 조공하는 것만으로 방송하는 인생 참 편하게 산다. 아는 척은 오지게예요. 찌찌찌. 아, 이거 저 축자랄 형님들 조금 저
뭐 이런 일반인의 시선으로서 좀 얘기하고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대단한 철룡인 마냥 야 네가 축구에 대해 뭘 알아? 어? 네가 축구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뭐 당신은 축구에 대해 무슨 기여도가 있고 무슨 공헌도가 있길래 내가 축구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기다가 배나라 감나라야. 그리고 아는 척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완전 그 저 채팅을 참 그 좀 나가세요. 싸가지 없게 치시네. 어? 무한도전 앙리 물공 헤딩 마냥 그냥 물공 물 꽉 채워가지고 그냥 피본 오버로 갔다가 대가리를 후려 쳐버릴까 보다. 아이 참 싸가지 없으시네. 아이 축구가 당신들만을 위한 이야기거리야? 아이 나도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싹 바가지 없네 정말. 아이씨.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예, 좀 넘어가 주시고 잘 뭐 추갈못이잖아 추갈못. 그런 게 다행이다. 왜냐면 후반전까지 봤을 때 우리가 지는 게 마땅히 당연해 보일 정도의 내용이었고 이영준 선수 퇴장당하면서 수점 열세도였는데 그런데도 연장 가고 진짜 우리 이영준 선수 아까 그 수비 선수였구만. 우선 다행인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승부차기가 때도 와 연장 후반에 우리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승부차기라도 가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 기대치가 그 정도였다고? 완전히 미천을 드러낸 건데 그러면은 승차까지만 간 것도 야 두 손 모아서 제발 승차까지 가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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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오면 안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다고? 환장하겠네 정말. 그 정도로 우리 120분 동안 내용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이 경기 우리가 잘했다고 하실 분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 뭐야 예상 오늘 저녁 TV에서 볼 장면 이 앵커분 목소리 큰 앵커분 급발진 잘하신 앵커분 예.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좌절됐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인도네시아 상대로 8강에서 졌다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운이 없었다 해외파가 없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최 변호사님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장면. 예. 야, 근데 진짜 이거는 40년 만에 광탈인 것도 크고 피파 랭킹 133 뭐 아무리 의미 없다고 하지만 거의 이제 축구 변방국에 가까운 나라인데 그 나라를 상대로 전략도 뭐 또 우세한 부분이 1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암흑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자, 정몽규 회장은 아직도 안 나갔죠? 예. 신태용 감독. 대한민국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예. 본업 잘하신 거지. 그 기록을 제가 깬 것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뭘 죄송해. 예. 쭉 정진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막 좋으세요? 좋으시냐고요?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예. 정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목 아파. 예, 네, 죄송합니다. 아, 목 아파. 자, 아무튼 오슈의 큼지막한 소식들을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방 갈게요. 먹방.
밤 처음에 12시까지 뭐 안 먹는다고 하는 아니 그 말을 아니 아니 들었던 아니 먹방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혼자 느낀 그런 예. 데자뷰 제가 겪지도 않았는데 혼자 겪은 걸로 알고 있는 아니 말씀하신 건가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로 먹을게요. 제로요? 예. 뭐가 제로인데요? 제로 스크류 봐주세요. 아이스크림. 예. 오슈 잔바리 글들 안 다루냐 그런데 아니 나 요즘 오슈 할 때 이렇게 그 헤드라인 정해놓고 하니까 조회수도 잘 나오고 뭔가 짜임새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뭔가 뉴스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커믹을 보면서 빠개는 그게 그거 지금 한지 너무 오래돼갖고 지금 약간 오슈가 좀 이상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 아니 솔직히 내가 레카야? 근데 레카라고 생각할 거면 레카라고 생각해라 그냥. 아니 나는 시사 논평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중립적인 입장에서.